오늘 상대방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를 잡아야 동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지금 위닝 놓쳤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집중하고.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악으로 깡으로 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갑시다. 삼성하면 악입니다. 아. 삼성! 아! 최고의 구위를 자랑하잖아요. 예. 김지찬이 초구를 밀었는데 유격수 쪽으로 전민재가 처리를 했는데 세이브입니다. 김지찬이 빠른 발을 살렸습니다. 갔습니다. 머리였고 1, 2루에서 세이브예요. 10번째 도루 성공으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하고 있는 김지찬 선수. 야구장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선수예요. 지금도 여유 있었습니다. 부자욱 상대 몸쪽 끌어당긴 타구 깊은 타구가 매를 빠져나갑니다. 김지찬이 3루를 홈으로 날아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삼성 라이언스. 7번째 공 바깥쪽 벗어났어요. 바깥쪽 변화구가 빠지면서 볼넷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왼쪽 엔차 공은 펜스까지 주자 두 명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성규의 빨랫줄 같은 장타가 나옵니다. 스코어 3-0 삼성 라이언. 부담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받아 때린 타구입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태그 3루자 홈으로 공은 3루 연결. 김현준의 희생 플라이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삼성 라이언즈. 라인업 소개할 때 정수빈 선수 유니폼도 보셨잖아요. 좌중간 높게 뜬 타구입니다. 좌익수 점프하면서 잡았습니다. 야구장이 바뀌기 전에는 이 펜스가 딱딱해서 외야수들이 펜스에 지가 이제 한 9년 8년 이 정도밖에 안 됐고요. 풀 카운트 스윙 삼진 7번째 공 스윙 삼진
일곱 번째 공 잡아챘고 페어볼 일루수 넘어졌고 투수에게 토스했는데 세이브입니다. 홈 파고듭니다. 홈에서 세이브예요. 정수빈은 몸을 던졌고 네. 삼성 라이온 선수들은 이미 더그아웃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은 결국 세 번째 플레이어로 이제 나서는 것에 대해서 힘들지 않냐고 저희가 오른쪽 김영우의 타구 단장 넘어갑니다. 바로 이 선수가 삼성 라이언스가 기다려왔던 타자입니다. 끌려 나옵니다. 아, 이런 그렇죠. 던지네요. 또 떨어뜨려야 한 신호. 떨어뜨렸고 끌려 나왔어요. 삼진. 탈삼진 여섯 개째 기록하고 있는 이승현. 김태훈 선수 11경기 나서서 2.08의 평균자책점 1.00의 WHIP 기록을 했습니다. 정수빈 땅볼 유격수 이승규가 됐는데 이성규 1루수가 받아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원앤원 3구 역시 바깥쪽을 통과합니다. 스트라이크 받는 투수들이 있어요. 예. 6구 스윙 삼진 양의지에 타고 센터 쪽 중견수 위치 포착 김태훈이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시즌 4세이브 있습니다. 2.40의 5의 평균자책점 선수인데 어제 홈런 있습니다. 밀었고 타자의 카운트 스트라이크 형의 1구입니다. 스윙 삼진 상대 홈런 있습니다. 스윙 다시 스윙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좀 어렵거든요. 오승환의 투투 피치 바깥쪽 스윙 삼진 경기 끝. 삼성 라이온즈가 11년 만에 두산 상대 수입 그리고 이승현 선발 투수의 데뷔 첫 선발승 그리고 박진만 감독의 통산 100승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은 날이 됩니다.